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동 성당 이명진 요셉 신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문제로 모든 사람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서로 조심하고 살피느라 신경이 많이 예민해져 있어서 우리 모두는 이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상황에 한국 천주교 역사상 선례 없는 미사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재해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 시기를 차분하고 경건하게 시작했겠지만 우리는 유례 없는 상황에 전례 없는 침체된 사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해 수요일에 행하는 재 바르는 예식은 우리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고 또 그렇게 시작하는 사순 시기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렬하게 묵상할 수 있는 아주 뜻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사순 시기 그리고 평소처럼의 미사와 전례가 없이 침묵으로 일관된 사순 시기이지만 일상의 삶 안에서도 사순 시기의 의미를 더욱 특별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나와 타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 쓰면서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손을 깨끗이 씻고 수시로 소독하며 나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조심하고 또 서로를 살핍니다. 우리의 몸도 밖에서 오는 나쁜 것들을 잘 막아내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늘 바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도 있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도 있으니 말입니다. 의지와 희망이 꺾인 사람은 곧 몸도 시들해지고 삶에 필요한 생기를 금세 잃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인이란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 곧 하느님의 뜻에 자기 모두를 맡기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입니다. 하느님과의 친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침투하는 유혹과 흔들림 그리고 게으름 같은 것들을 신앙인은 더욱 능동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사랑의 계명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직 신앙의 면역력이 약한 예비 신자들이나 또 새로 들어온 신자들에게는 큰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미사 대신 묵주기도와 복음 묵상 그리고 각종 기도를 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강인한 의지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꺾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품고 나와 타인을 생각하며 굳건한 마음을 가진다면 이 어려움도 우리는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와 기도 모임 대신 침묵으로 지내고 있는 사순 시기가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머리에 재를 얹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과 하느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더욱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사순 시기,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더욱 기쁘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시 본당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날을 기다리며 겸허하게 그리고
보다 거룩하게 사순시기와 성주간을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천호동 성당 보좌신부로 있는 박남준 미카엘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신자분들도 요즘 미사가 없으셔서 회개와 은총의 사순 시기에 집에서 TV로만 미사 보시느라고 외로우시고 적적하시고 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품 받은 지 두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새 신부인데 그 중에 한 달 넘는 시간을 교우분들과의 만남 없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과 함께 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수록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코로나19의 확산이 끝나고 다시 우리가 미사를 하면서 은총 가득한 성당 생활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분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네, 저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평화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교우분들에게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서울 홍대 앞에 있는 그 서교동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는 이종남 라이몬드 신부입니다. 신부된 지 벌써 어느덧 45년을 돼가고 있는데 지나는데 한 번도 교우들을 떠나서 산 적이 없는데 본의 아니게 일어났던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교우들과 사제가 함께 미사를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것을 희생으로 봉헌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교우 여러분들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와 하느님의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특별히 저 로마라든가 이태리 그쪽에서 신부님들이 한 50여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고 수녀원들도 뭐 집단으로 발병이 됐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 교우들과 수도자들, 사제들 모두에게도 힘든 그러한 사순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 동안을 지내면서 우리는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축부활이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교황님으로부터 들려오시겠지만 참으로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을 이겼다 하고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그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 뜻이 오늘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희망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때 생기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 자체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여러분의 그 어려운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길 빌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하느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길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표현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교우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 사태를 잘 견디고 지나가기를 갖다 희망합니다. 제 45년 사제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겠지만 이것은 초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어떤 것에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또 쇄신시키면서 하느님께서 주실 때는 그 모든 것 안에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에서부터도 선을 끌어내시는 그런 하느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새로운 부활한 나 자신을 오늘 기리면서 이 사순절
지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그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기 미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미사가 있고 또 우리의 미사가 있고 나의 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미사를 드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 자신을 봉헌하고 그래서 미사를 삶 속에서 영적으로 생활화하고 또 우리 생활 전체를 또 미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정으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드리고 또 잘 참아내셨기 때문에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하면서 하면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네가 하는 일은 다 좋은 꽃을 보고 잘 되리라.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꽃이 있기를 희망하고 또 좋은 그런 행복만을 심어 나갈 수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이 절망도 또 어둠도 빛으로 바꿔지고 희망으로 바꿔지자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행복하게 사시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즐거움이 있으면은 그것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기는 일상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